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영어로 암송해 왔습니다. NIV 버전, 1984년판 버전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은 아마 개역 개정판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역 한글판과 같은 NIV 1984 버전을 갖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NIV 성경을 검색하시면 1984년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 로마서 12장 2절,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뭐 많이 외운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여섯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요. 이제 3월 둘째 주를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1월 달서부터 우리가 암송을 해왔다 그러면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암송하는 꼴이다 그러면 보통 여덟 아홉 개 정도 이상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찌됐든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해왔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의 방을 한번 우리가 활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의 방. 자, 기억의 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물들을 머리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일컬어서 뭐 지금 안방에 계시다 그러면요. 안방에 제일 많이 보이는 텔레비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창 쪽으로 눈을 돌려서 커튼을 연상하시고요. 그다음에 커튼 밑에 보니까 예쁜 선인장 화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경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울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생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떠올리는 그림을 그리시되 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60장 1절 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서부터 하면서 제가 봉이산, 그 다음에 뭐 소양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거를 무시하고, 오늘은 새롭게 한번 방을 만들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거실에 계시다면, 첫 번째 떠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 텔레비전입니다. 네. 텔레비전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커튼이 있어요. 커튼.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커튼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창문 밑에 예쁜 선인장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예쁜 선인장이 있습니다. 연상되시죠? 그 다음에 선인장 옆에 보니까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울이 반짝반짝한 거울이 이 책상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거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뭐를 할까요? 다리미? 아, 다리미. 그냥, 이걸 해볼까요? 농이 있습니다. 농. 이불을 놓는 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주전자가 있습니다. 주전자.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됩니다. 주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떠올 수 있는 먼저 텔레비전, 창문, 그 사람의 선인장, 거울, 그 다음에 장롱, 그죠? 예, 장롱이에요, 장롱. 예, 그 다음에 주전자.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좀 저처럼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뭐였죠? 예, arise, shine. 그죠?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는 예, 촥 하고 빛이 예, 나오는 모습을 예, 연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arise shine 하고 이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빛이 나와라 그러니까 뭐 빛을 연상하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억의 방을 만드실 때에는 그 실제 내가 기억해야 될 것과 전혀 별개 다른 것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방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암송해야 될 것을 넣으시는데 아 이사야 60장 1절에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빛을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이 훨씬 더잘 되고 또 금방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뭐였죠? 예.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죠?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네, 그러니까 뭐였죠? 예. 이 세상의 그런 패턴, 이 세상의 무늬, 이 세상의 무늬를 닮지 마라, 컨펌, 동화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커튼의 이 패턴, 무늬들이 예쁜 무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커튼의 무늬를 닮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마스 12:2 어떻게 된다고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네,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뭐죠?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선인장이잖아요. 예, 선인장. 예, 와, 선인장. 선인장을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다가 피가 나온 거예요. 블레스트. 예, 이 블레스트는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부하에게 블레스트하는 것은 어떤 복, 그죠? 좋은 것을 블레스 이렇게 뱉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상사에게 블레스 할 때에는 예,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선인장을 만나다가 손을 찔렀어요. 아, 예,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죠? 예, 그래서 블레스 그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and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네, 암송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시편 1편 1절 2절을 이 선인장과 연관지어서 암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 Matthew 7:13 to 14 말씀은 무엇이었던가요? 네,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그죠? 예,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enter, only a few find it.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 앞에 부분이 뭐가 빠져서 그래요. 뭐가 빠졌죠? 그죠? 네.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여기가 빠졌어요, 여기가. And many enter through it. 예,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예, 쭉, 예, 쭉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좁은 길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거울, 넓은 거울, 나를 전체 볼 수 있는 넓은 거울과 비교를 해서 Matthew 7, 13 to 14을 암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롱을 연상한다 그랬습니다. 장롱, 그죠? 집에 있는 장롱.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죠?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그죠? 예. The Spirit is Lord of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for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그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그죠? 예.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예. 그래서 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장롱 안에서 예. 장롱에서 예수님이 예. 성령을 예. 받으시는 장면. 예.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 예. 좀 우스꽝스럽지만 예. 이런 모습을 연상할수록 더 기억이 잘 되는 거죠. 평상시에 평범한 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괴팍하게, 그죠? 괴팍하게 연상을 해서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가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외웠던 Matthew 7:21입니다. Matthew 7:21 뭐죠? Not everyone, 그죠?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었던가요? 그죠? 예, 모든 사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주전자에서 말이에요. 예, 떨컥떨컥하면서 주여 예, 이런 모습을 연상. 예, 그렇다고 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 예, 주전자가 천국 못 들어가지요. 예,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이것을 기억의 방을 만든다고 하시는 건데요. 예, 기억의 방을 만들어서 내가 암송한 성경 구절들을 연결시켜줘 가는 거. 예, 이것을 여러분들 평상시에 연습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암송할 때에 되게 참 힘들어하고 지루해해요. 예, 근데 이렇게 기억의 방을 만들어서 말이죠. 적어도 뭐 100개, 2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우리의 사물들을 얼마든지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만들어서 거기 그 기억의 방에다가 내 것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예, 원래 이 네 번째 방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그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방, 다섯 번째 방, 여섯 번째 방.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암송했던 것은 예, 이렇게 기억의 방에 예, 세로로 만들어서 세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앞으로 외워야 할 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기억의 방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네. 자, 내일은 우리가 여기 일곱 번째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울 것인데요.
내일 일곱째 방에 들어가 성경구절 외우고 그 다음에 방을 만들어서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을러는지. 그림은 상관없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내가 외워야 할 말씀들과 연관시켜서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발상을 해서 기억의 방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놓고 그 이미지를 갖고 그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4번 방이 뭐였더라? 아, 그거였지. 4번 방. 2번 방이 뭐였더라? 아, 그거.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외운 말씀을 끄집어내고 또 암송하고 끄집어내고 암송하고 이런 부단한 끄집어내고 인풋 아웃풋의 과정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기억도 오래가고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어제서부터 참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죠? 안 모식이 지사로 인해서 상당히 뭐 사회가 들썩들썩하고요. 우리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뭐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그 얘기 일화였습니다. 그래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 이 스캔들은 그리스에서 사실은 어원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캔달론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함정을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웅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요. 여기에 뭐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에 이제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선 줄을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 여기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빠지면 이 그물이 촥 올가매가지고 슉 위로 나무에 매 동동동동 매. 그런 영화에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거 스캔달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스캔달론, 함정, 그죠? 그런 뜻의 덫, 함정.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올리는 함정, 이런 뜻이 바로 이 스캔달론이었다고 합니다. 영락 없이 걸려들면 솟구쳐서 다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화되면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추문, 그죠? 뭐 이렇게 성추행 같이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추문, 네, 안 좋은 이런 얽힌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캔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스캔들 때문에 참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기도 하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영어를 배우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어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을 내가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시고, 영어로 또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영어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영어식 사고로 하잖아요, 그죠? 문법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단어, 외워야 돼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죠? 원소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소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단어를 차례대로, 그죠? 이렇게 말하는 순서대로 그냥 한글로 똑같이 대입을 해서 읽고 또 말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스피커하고, 그다음에 써보고 하는 것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4개의 영역 과정을 암송을 통해서 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영어 성경 암송. 좀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와 같이 함께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영어 성경도 어느덧 몇백 구절, 몇백 구절을 쉽게 이렇게 암송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째로, 그냥 통문장을 그냥 전체로 이렇게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를 선택하셔서 요한복음이든 뭐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뭐 히브리서든 로마서든 하나 선택을 하셔서 한번 끝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한번 끝장 내려고 하려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